내가 내 권리를 찾는 것도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나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권리. 비어있는 책의 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336일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사하고 있는 책은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 중에서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선이 사라진 세상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제 떡국 드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이 올라간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해주셔가지고 떡국을 막 진짜로 더 많이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떡국을 뭐 언제 어느 때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진 않아서 떡국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맛있었거든요. 사골국물에 해가지고 막 그 고명도 올려져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주 먹을 수 없는 자주가 아니고 정말 설에만 거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떡국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떡국을 안 먹기도 하겠죠. 떡을 별로 안 좋아하면 또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떡국을 먹었든 안 먹었든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올해부터 또 만 나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그런 나이 부담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실내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 날이 이제 30일 정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설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바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노트북으로 그 업로드 설정으로 날짜를 바꾸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게 제목과 설명을 다시 달아야 돼서 정말 크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막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무슨 오류가 있었나? 왜 다시 설정을 하게 하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매번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도 바뀐 거죠. 그 수익 창출하는 그 화면도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편리해지면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불편해서 이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쿵 아 싫다 왜 또 바뀐 거야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바뀌지 않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제가 맞춰야죠. 그쵸? 제가 유튜브에 맞춰야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손이 사라진 세상을 필사를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자선은 베푼다, 뭐 이런 이제 말도 떠오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선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이제 해놨고, 이 자선에 대한 생각을 러셀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 칼럼이요. 그래서 제가 그 러셀이 쓴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는 전 시기에 걸쳐 적선을 하나의 의무로 보는 생각이 굳건했고, 그 결과로 게으르게 사는 건장한 거지들이 득실거렸다. 처음에는 탁발승들이 청빈서약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덕분에 먹고 살 길을 얻었다.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자들이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해 살고 있다. 자신의 생계를 버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일은 성스러운 묵상 생활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궁핍과 수치로 몰아넣는 체제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는 어떠한 또 그룹이 있다고 썼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세에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의무처럼 좀 힘들어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선 거지라고 얘기했죠. 게으르게 사는 거지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고 베푸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의무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영국의 예를 이 사람이 이 버러셀이 들었는데요. 그 봉건제가 쇠퇴기로 접어든 영국에서는 양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 간단치 않은 형태의 자선이 발전했다. 1688년부터 1832년까지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귀족들이 그 기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어 임금 생활자들을 극빈 상태로 몰아가는 법률들을 만들면서 그동안 잘 살아왔던 사람들조차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 시절의 대가문들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부호의 글을 이렇게 쭉 씁니다. 뭐 한쪽을 할애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바로 읽어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자비를 베풀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호들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읽으면 아 그래, 정말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쿠퍼 부인과 따님들의 몸소 오두막을 시찰하고 빈민들의 형편을 살핀다. 그들은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베푼다. 옷감, 약품,
돈을 나눠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니 진정한 자비의 샘에서 쉼없이 흘러넘치는 물이 사방 온 땅을 적시고 소작농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게 함으로써 자비를 발산하는 이분들을 절로 사모하게 만든다. 이렇게 썼는데요. 아, 너무 웃긴 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소작농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볏짚더미를 불태우고 몇 사람이 교수형에 청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신유배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던 때에 어떠한 부호는 이렇게 쓴 거죠. 우리가 베푸는 자선 때문에 많은 소작농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이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공작이 연회를 베푼 다음에 일지에 또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써 있냐면 끝에 줄에 봉건제를 타도하고 몇 가지 정치적 권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과연 증대될 것인가? 그런 허황된 권리를 쥐어주는 대신에 고기와 술과 음악과 춤을 제공해 잠시나마 저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일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작이 그 소작농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쓴 돈은 곡물세를 무겁게 부과해서 빵값이 터무니없이 치솟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빈민들은 굶어 죽게 되고, 부호들은 돈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누군가 베푸는 그런 자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정치적인 내막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자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냥 복잡하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러셀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 부호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인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자들이 선행이라고 하면서 자비라고 하면서 베푸는 것들로 인해서 그 합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더 낫지 않아?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권리를 주는 대신에 내가 잔치에 들어가는 돈은 다 댈게. 이런 거죠. 너무 웃긴 거죠. 너무나 고생을 시켜놓고 잠깐 치킨하고 피자하고 짜장하고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막 시켜놓고 아유, 너무 고생했어. 맛있게 먹어. 술도 좀 사줄게. 술도 좀 줄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시 또 마구마구 노동의 강도를 더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것보다는 조금 민주적으로 이들을 좀더 존엄하게, 아, 너희들이 지금 야간까지 일을 하니까 너무 고생한다. 이거 1.5배로 더 해줘야 될것 같아.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약간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따내기 위해서 많이 투쟁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그렇게 노동을 시키는 그런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숨기는 어떠한 많은 것들, 그러니까 나누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더싼 노동력으로 그걸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늘리는 게더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제 소작농들을, 노동자들을 달랠 만한 무엇을 막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넘어가는 거죠. 술과 음식과 춤을 제공해서 잠시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아, 그래, 또 그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들, 그것도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 너희들만 이런 게 아니야. 다 지금 힘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선을 베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은 더 아주 풍요롭게 살면서. 근데 이제 그 풍요롭게 사는 게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자비라는, 자선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현대에도 100년이 지난 2023년에도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자비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런데 그걸 알려면 정말 조금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것도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나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권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깨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새벽 필사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더 나아지고 싶다. 아,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지금보다. 조금 내가 더 나를 알고 싶어. 내가 좀더 나아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주하고 내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스러우면, 배부르고 등 땄으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누워서 TV만 시청하게 되죠. 그런데 그 TV를 시청할 전기세를 못 내고, 그리고 방을 따숩게 할 그런 기름값, 보일러값을 못 낸다고 하면 이제 그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 풍족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 그런 것들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더라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선에서 우리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 그래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저도 그렇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제 안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좀더 나아지고 싶어. 내가 좀더내 스스로가 좀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뭐 질적으로든 아니면 양적으로든 다 다르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새벽 필사를 하면서, 지금 이대로 계속해도, 그리고 1년 365일을 잘 끝내면 제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조금 더 자꾸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금전적인 이런 걸 빼고서라도 제 정신적인, 제 영혼적인 그 마음이 좀더 나아지고자 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 네, 계속 더 필사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필사를 해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 10분간 하는 필사는 늘 얘기했듯이 제 자신을 좀 잡는 저의 그 이렇게 나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밖에 처음에 안한 이유가 더 길게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0분간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권리, 나의 합법적인 권리를 찾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지금과는 좀 다른 삶, 좀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 오늘 연휴잖아요, 아직이요. 내일까지 연휴이신 분도 계시고, 오늘까지 연휴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다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새해의 설날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새롭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저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처럼 2023년의 계획을 세우지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고유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